안녕하세요. 자스민스 그린티어입니다. 오늘은 이보다 멋진 선물은 없어 패트릭 맥도넬 그림 신현님 옮긴 라는 글에서 만든 책 함께 읽어봐요. The Gift of Nothing 영어 제목이니까 한번 또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일까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치는 얼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어. 무치? 얼은 무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무슨 선물이 좋을까? 얼은 밥그릇도 있고 방석도 있고 장난감도 있어. 삑! 누르는 소리도 나는. 얼은 모든 걸 갖고 있지. 방석에서 장난감 갖고 삑! 놀아요. 밥그릇도 있고. 무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모든 걸 다 가진 친구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없어. 무치는 얼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물하기로 했어.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프랭크 할아버지는 걸핏하면 이렇게 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무치가 보기엔 텔레비전에서는 항상 뭔가 볼 게 나오는데도 말이야. 두지랑 친구들도 이렇게 말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무치가 보기엔 다들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야. 밀리 할머니가 장 보러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 살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무치는 얼른 마트로 달려갔어. 이렇게 많은데? 이쪽으로 가서 두리번두리번 저쪽으로 가서 두리번두리번 무치는 정말 많고 많은 물건들을 둘러보았어. 이것도 반짝반짝 새것 저것도 반짝반짝 새것.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살지 않았어. 무치는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무치는 자기 자리에 앉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어. 보통 고양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야. 그런데 애써 찾지도 않았는데 딱 떠오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치는 상자를 꺼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담았어. 그러다 무치는 생각했어. 얼에게 주기엔 좀 작은걸. 그래서 더 큰 상자를 가져왔어. 아, 이제 됐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득하네. 무치가 얼른 집으로 가네요. 이거 나한테 줄 거야? 그런데 무치, 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얼이 말했어. 무치는 깜짝 놀랐어. 아, 누가 벌써 내 선물을 알려줬나? 얼이 선물 상자를 열었어. 아무것도 없네? 얼이 말했어. 이래, 아무것도 없어. 무치가 대답했지. 하지만 너랑 내가 있잖아. 무치와 얼은 가만히 서로의 곁에 앉았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았어. 둘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이보다 멋진 선물은 없어?
끝.